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경고 행동하지 않고 말조심 입조심은 32살에 들어 있으니까 그동안의 몇 년 동안의 고민거리가 해결이 되거나 서류 문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매 매입.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꽃님들, 같은 년의 닭띠입니다. 자, 20살의 을유생 닭띠 태훈입니다. 자, 대학교 합격의 소식이 들린다든가 내가 꾸준히 노력을 했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대운이 20살의 닭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갑진년에 제일 빛나는 띠가 닭띠이기 때문에 이 닭띠들이 대운이 5년, 10년, 15년 이렇게 왕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운을 좀 받으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이 말이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 라이센스, 디플로마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 20살이니까 부모님의 사랑 듬뿍 받으실 수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20살의 닭띠입니다. 자, 32살 개유생 닭띠. 32살 닭띠도 역시나 대운입니다. 미뤄왔던 일, 간절하게 승진을 꿈꾸던가 새로운 파트로 회사를 옮기고 싶고 부서를 옮기고 싶을 때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연애에 실패를 했거나 내가 이별의 아픔을 겪었던 분들은 32살에 귀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남사친, 여사친을 뛰어넘는 끈적끈적한 뜨거운 연애운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경고망동하지 않고 말조심, 입조심은 32살에 들어있으니까 직장 내에서 멋있는 모습으로 빛나시길 바랍니다. 44살의 신유생 닭띠 역시 대운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44살은 쌍사의 수가 겹치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위경련,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요 44살의 닭띠들이 신가물이 제일 높아. 가물록이 높으니까 민감하고 식스센스, 이 육감, 직감, 선몽, 데자뷰들 때문에 약간은 내가 뒤숭숭한 건 있을 수 있고 44살 쌍사의 수에 걸리기 때문에 건강수에 신경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주식이 조금 하락했던 걸 원금이 손실이 있으니까 쥐고 있었다면 다시 올라가는 한 해가 되니까 빨리 정돈을 하시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도 금전의 운이 좋기 때문에 잘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56세의 기우생 닭띠 대운입니다. 56세의 닭띠들은 그동안의 몇 년 동안의 고민거리가 해결이 되거나 서류 문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매 매입, 건물이나 집을 갖고 있어서 세컨하우스에 뭐 전세를 준다거나 월세를 내놨을 때 임대가 빨리 된다든가 그리고 내 앞으로 재산의 등기가 완료되는 그런 문서의 운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좋고 묵혀놨던 서류나 문서가 해결이 돼 건강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혈압 이런 부분에서는 약을 복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몸수로는 조금 걱정이 되지만 나머지 운기로는 상당히 대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아도 만약에 상담을 하셨다면 대주님, 기주님 올해 대운 들었으니까 운 한번 받은 거 어떠냐 이런 공수는 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68세의 정유생 닭띠. 자, 68세 운은 대운이지만 내가 팔의 수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운에 반은 삭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서는 걸 좋아하는 게 닭띠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괜히 남의 싸움에 중재한다고 좋은 뜻으로 끼어들었다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오지랖은 좀 삼가해 주시고 좀 여자 우리 어머님들은 자궁의 문제 유방의 문제가 있어서 병원 진단 한 번 정도는 원래 닭띠들의 몸에 칼이 좀 들어와야 명을 잇는 수가 있기 때문에 생식기에 대한 부분은 남자도 전립선의 위험도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진단 잘 받아보십시오. 자 다음은 80세 을유생 닭띠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대운이십니다. 80세에 뭘 배우는 게 있어. 그러니까 취미활동처럼 어떤 동아리, 동호회 이런 모임에서 인기 좀 있으시고 또 이때에는 내가 소소하게 투자했던 작은 주식이나 임대사업, 부동산 사업에서 소액에 그래도 갭 차이로 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문서의 운도 좋기 때문에 정리정도, 매매, 팔고 사고가 원활할 수 있는 운이 80세입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갑진년에 우리 꽃꼬닭들 또 대운이 들었다고 너무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늘이 주시는 천복 잘 받으십시오. 도움 되셨나요? 사랑합니다.